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대 테란드 프로토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리푼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ETA와 BGM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러시는데 제가 바빠서 못하고 내일 할게요. 내일은 제가 한가합니다, 여러분들. 한가해요. 그만큼 할 짓이 없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여자친구 있으면 내일이라도 놀러갈 수 있는데, 그지?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막 벚꽃축제 가고, 네, 요번주가 그거잖아, 벚꽃축제 기간. 그래가지고 내가 비와라 주발 다목하게 비와라 했는데 진짜 비왔어 오늘. 존나 웃기더라고. 아싸비어 다 못가라 저주할거야 내가. 나도 못가는데 애들도 못가야지, 그지? 자, 그렇죠. 그렇죠. 벚꽃 축제 간다고 이러신데, 아니 옷을 벚꽃 축제를 가는 게 아니라 변태들아. 아니 너무하잖아 그거는. 예, 아니 벚꽃 축제를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지? 네, 어떻게 벚꽃 축제라고 생각하나 여러분들? 아 진짜 음란마귀들이 여기 완전 모여있네. 음란마귀 집단인가 여기에? 어떻게 벚꽃 축제를 가? 예, 그런 축제가 있나 근데? 예, 가고 싶은데. 자, 어쨌든. 미쳤네요 저도. 자, 어쨌든 상대방과 한번 경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스 대 테란드, 테란드 프로토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그쵸, 벚꽃축제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벚꽃 있죠, 벚꽃. 사쿠라? 아 왜 다 이상한 쪽으로 생각되는 거야. 에, 여기 존나 변태 같네요 여러분들. 예, 그죠. 19금 붙여야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벗고요. 아, 뭘 벗어. 자, 어쨌든, 네. 한번 정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정찰 가는 모습이고요. 자, ET 얼굴 배추 닮은 미러시네요. 배추라니, 새끼야. 폭탄, 폭탄이란다. 자, 어쨌든. 일단 바로 딱 찍어주고, 정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벚꽃이 많이 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제 벚꽃을 핀 걸 보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SCB가 정찰에 왔네요. 네, 지금 일단 정찰에 왔지만은 볼 건 딱히 없죠. 지금 제가 이상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볼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드라군을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람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네. 더러워서 방송 못하겠네. 자, 죄송합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자, 일단 그러면서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 그쵸, 라벤더의 향트룸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올게요. 여기서 그냥 풀업으로 들어와서 보는 게 나아요. 예, 상대방의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이렇게 과감히 들어와서 상대방의 빌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유? 자, 이런 거 잡아줘요. 잡을 수 있거든. 컨트롤 뛰어나가지고. 그렇죠. 한 방 더 자면 잡죠. 네, 완벽한 딜계산이고. 자, 어쨌든 지금 상대방에게 한번 강하게 한번 아파 가볼까요? 네, ET는 또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잖아, 그지? 자, ET는 또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 쓸게 깝니다, 쓸게. 그렇죠. 자, ET의 화려한 떼견 드라군. 그렇죠, 떼껴 드라군 아니죠. 떼낀 드라군 아니죠. 네, 떼견 드라군. 자, 이크라크라! 파이어! 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그 택견 드라군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ET의 택견 드라군. 자, 그렇죠. 컨트롤 하나는 진짜 일품이거든. 잘 봐요. 마인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인이 제 눈앞에서 터지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 네. 바로, 택견 드라군.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견 드라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지금 초반부터 계속 압박 넣어야 돼. 예, 이거는 발판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계속 압박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자, 저 정도면 그렇죠. 컨트롤. 예, 압박해, 압박해. 이게 압박이야. 예. 저, 보이죠, 보이죠? 예. 됐어, 됐어. 자. 자, 컨트롤 해줍니다. 계속. 자, 그리고, 그쵸. 드라군 계속 찍을 수 있고, 사정거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살려면 함부로 막 나오다가는, 예. 미안해. 예. 그쵸. 됐어, 됐어. 사정거리 됐어. 빠세! 자, 이게 좋아요. 사람에 따른 이렇게 압박으로 오는데,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 그렇죠. 컨트롤 좋고. 자, 일단 그러면서, 드라군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
잘못 생각하다가 진짜 게임 끝나요 이거. 아, 안 되거든요. 많이 번 밥집니다. 그렇죠. 그럼 서탱남이 탱크 터졌고요. 그러면 이거 그렇죠 다 죽었고 드라군 다 남았고 이걸 어떻게 막나요 상대방. 자 여기까지 가도 여기까지 가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맞지 노선. 그렇지. 자 봤어. 저기 벌쳐 있다는 거 봤어. 그럼 여기부터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자 천천히. 어우 그렇죠. 네, 실수할 뻔했네. 그러면 일단 계속 벌초가 압박을 올 거예요. 왜? 마인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자 발파 그렇죠 만드는 건데 떼견 드라군 자 그 떼낀 드라군 아니죠. 자 떼견 드라군으로 자 계속 압박을 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렇죠 거의 다 왔어 딱! 안 밟는다 했어. 안 밟는다. 이게 바로 떼견 드라군 갑니다. 이제 없어요. 아 망했죠 상대방. 이게 바로 떼견드라고 빠야. 아 상대방 이제는 그쵸 병력을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병력 막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왜 지금 보시면 드라곤이 너무 많거든요. 3게이트 드라곤이 되다니면 두 팩토리를 어떻게 막을 건가요. 아 이제 나오는 병력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컨트롤 하는데요 컨트롤 해도 안되죠. 이거는 너무 셉니다. 드라군이 너무 쭉쭉 충원되고 있고 아 그러면서 자 드라군 충원됐고 계속 오고 저도 앞마당 멀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싸브라 꼬꼬를 하더라도 싸브라 꼬꼬밖에 안되는 그런 싸브라 꼬꼬죠. 자 그런 싸브라 꼬꼬기 때문에 싸브라 꼬꼬의 싸브라 꼬꼬는 싸브라 꼬꼬기 때문에 제재 후 이게 바로 떼견 드라군이지.